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강용호입니다. 저는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찍어요. 근데 이제 음악을 틀어놓는 이유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서 모델이 최대한 사진 찍는 이 상황에 집중을 해서 자연스러운 그 사람만의 어떤 숨겨져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는 모습을 나도 그렇고 스스로 발견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음악을 쓰는데 그 음악을 쓰면서 촬영을 할 때 제가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걸 이끌어내는 어떤 그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한 손에는 사진기를 잡고 한 손을 이렇게 끌어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일종의 디렉션인데요. 디렉션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춤처럼 보인다. 그래서 춤을 추는 사진작가다라는 별명이 약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누가 지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실제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디렉션 하는 것들, 음악이라든가 어떤 공기를 이렇게 지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의 어떤 그 표정을 끌어내는 거죠. 숨겨져 있는 영혼을 이렇게 끌어내는 작업의 행위, 이게 일종의 약간 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춤추는 사진작가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춤을 춘다라는 닉네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음악을 충분히 느끼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과 실제로 이런 춤추는 듯한 디렉션의 이유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또 저만의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모델과 제가, 저도 그렇고 모델도 그렇고, 이게 사진 찍는 상황이다, 일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잊을 때, 이게 어떤 교감 행위라는 것만 남고 사진이라는 상황을 잊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둘의 그 커뮤니케이션 교감으로 이렇게 몰입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가장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음악을 트는 거고, 좀 마치 춤추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춤을 추게 되고, 저도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거기에 따라서 마치 그 연주자가 이렇게 지휘자가 연주하는 거에 따라오듯이 이렇게 그 안으로 어떤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춤추는 사진작가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시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관객들하고 소통을 기본적으로 하죠. 근데 저는 사진작가이긴 하지만 춤추는 사진작가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듯이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행위가 이렇게 어떤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즉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프로세스, 과정, 그런 것도 예술의 중요한
결과물의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결과물과 더불어서 작업을 하는 행위들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같이 결합이 됐을 때 더 배가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 예술은 사진만 보여주기에는 좀 너무 작아요. 사실 그 뭐 제목도 문학적인 제목을 제가 짓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행위가 있는 토탈아트로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사진이라는 결과물 외에 행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라는 수단을 사용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일종의 이제 약간 공연이고 쇼이긴 하지만, 아, 이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표정과 어떤 행위와 어떤 에너지를 쏟아내느냐라는 거를 작업실에서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어떤 좀 다른 공간이지만 그걸 약간 공연화 시킨 거긴 하지만 좀 다듬은 거죠.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그 뭐랄 어떤 사진이라는 건 이게 정지되어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움직이는 이 공간적인 어떤 체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죠. 광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하는 분야이긴 해요. 근데 이제 광고는 사실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틀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 틀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데, 우리 그 한국에서 어떤 광고를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그 크리에이티브의 주체는 사실 이런 어떤 창작, 사진 작가나 뭐 감독이 아니라 사실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 광고주, 혹은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빅 모델 스타, 이 두 사람의 파워가 너무 강합니다. 이 두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티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발휘할 수가 없었죠. 오로지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모델의 영혼을 끌어내는 그런 거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뭔가를 늘 하고 싶은 게 있었고, 하여튼 저는 예술을 상업행위의 확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탈바꿈으로 해서 제가 뭐 그 광고를 끊어버리고 단절을 시키고 이제부터 예술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술행위를 어떤 상업행위에 더 확장되고 더 발전된 형태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작업을 하고 나서 99 바리에이션스라는 그 제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어느 정도 한 1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한 50개 정도 작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이제 한 100개 정도,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퍼펙트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개를 해야 되겠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100개를 못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100이라는 의미보다 좀 더 의미가 나한테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찍은 나의 이미지와 이미지만 가지고 나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가 퍼포먼스도 하고 내 스스로의 내 실체를 가지고 이제 또 보여주잖아요. 과정을 보여주고 그래서 실제 관객들한테 혹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제가 있는 거고 또 제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찍은 사진이라는 제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합해졌을 때 퍼펙트한 어떤 전달 매체가 되겠다 싶어서 실제 살아있는 실존의 제 스스로는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들을 전체 이미지 99개 이미지로 가자 그래서 99개 이미지와 실제로 존재하는 나 이렇게 하나 남겨두자 그래서 99라는 이미지를 이제 그렇게 썼죠. 네. 저는 작품 하나, 사진 한 장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작업보다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러 전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 전시장 분위기 전체에서 느껴지는, 것에서 뭔가 느껴지는 그 전체의 토탈 어떤 이미지 있죠. 작품 한 장의 사진보다는 여러 장의 사진이 뭔가 전해주는 어떤 이미지와 스토리가 딱 정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이 막 여러 가지 자유롭게 조합을 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자유롭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스토리를 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전달하는 행위를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미지로서도 글자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하지 않고 이미지만으로도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전시장에 오면은 마치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들마다의 아주 간단한 한 줄의 작은 스토리들이 있고요. 그런 스토리를 읽고 이미지를 보고 전시장을 한 바퀴 돌면 그 이미지들과 간단한 그 텍스트들이 전달해주는 커다란 이미지들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말하자면 어떤 행위일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이미지 텔링이라는 단어를 하나 제가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합성을 한 제가 생각한 이미지 텔링은 한 가지 딱 정해져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은 그러니까 어떤 주제는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제도 없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정해져 있는 한 가지 스토리가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를 정할 수가 있죠. 네. 제가 예술 작업을 할 때는 모순이라는 주제가 되게 핵심 키워드로 되게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사진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보통 사진 전공을 한 사람들이나 어쨌든 아트 전공을 한 사람들이 뭔가 아티스트가 되죠. 근데 저는 일단 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해서 사진 작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닉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상업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같이 양립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러면서 제가 예술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내 안에 모순적인 것들이 공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자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를 제거하죠. 하나를 배제를 시키죠. 그래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상상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순된 것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들이 가장 더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실 사진을 찍을 때 춤을 추면 안 되죠. 춤을 추면 사진이 흔들리고 상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이는 예술인 춤과 움직여서는 되도록이면 안 되는 예술인 사진이 모순되는 것들이 합쳐져서 좀 더 색다른 것이 저한테서 나왔듯이 저는 그런 서로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제 안에 공존하는 것들을 그대로 놔둠으로 해서 더
괜찮은 상상력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 제가 그 제 작품의 제목을 지을 때도 야윈 돼지? 아니 돼지가 야위였어? 어울리지 않는 것들, 야윈이라는 형용사와 돼지라는 원래 살찐 돼지라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겹쳐 딱 공존을 하니까 붙으니까 굉장한 더 큰 상상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감옥? 감옥은 뉘우치기 위해서 감옥을 들어가는 건데 감옥 자체가 어떤 주체가 돼서 뉘우치지 않는 감옥이라는 걸 주니까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주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더 큰 상상력을 여지를 주는 거죠.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정말 이거는 못 따라하겠지라는 거를 계속 추구를 하다 보니까 제 몸에다가 이제 막 뭘 막 발라야 되잖아요. 막 발로 붙이고 그러는데 그게 그 피부에는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는 기간 내에는 병원은 피부과 병원하고 눈에 많이 들어가니까 안과도 많이 가고 이비인후과도 많이 가고 병원은 자주 갔어요.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분장 메이크업이라든가 스타일링을 통해서 변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또 누구도 따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변신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럼 뭐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한 두 달 안에 한 15kg를 뺐는데 빨리 빼는 방법은 사실은 운동이 있겠지만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럼 너무 남성적인 몸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또 이미지가 고정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냥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그린티 녹차만 한 두 달 먹으면서 물론 조금 먹긴 먹었지만 그렇게 완전히 거의 뭐 음식을 딱 단절시키고 살을 빼는 작업들 그런 건 굉장히 힘들었죠. 예. 사람들이 작품이 이렇게 어둡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너무 좀 무섭다 뭐 이런 얘기하고 너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너무 쇼킹하다. 사실 그 상업적인 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술 작품을 합니다라고 뭔가 보여주기 시작할 때는 물론 완전히 이걸 끊고나 상업적인 일 끊고 나는 이제부터 예술합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확장이긴 하지만 정확한 구분은 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상업 행위와 예술 행위는 정확하게 딱 단절 포인트가 있어야죠.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려면 굉장히 강한 어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단절을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금 더 쇼킹하고 조금 더 충격적이고 굉장히 말로 따지면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조금 그런 어떤 강한 그로테스크한 어떤 비주얼이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99 바리에이션스 작품은 그렇게 조금 어둡고 그로테스크하고 쇼킹하고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안에 그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또 밝은 모습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방법상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저와 제가 예술을 하는 나를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어떤 수단이죠. 그런 어떤 방법적으로 테크닉을 그렇게 쓴 거고 앞으로의 작업은 조금 밝으면서도 밝은 이미지로서도 조금 그렇게 예술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작은 어두웠지만 점점 회색에 가까우면서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배경이라도 좀 밝아지거나 아니면 어쨌든 조금 더 99 바리에이션에서 그 변화의 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작업을 확 이렇게 열어내진 못했는데 그것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저는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고 확 쏟아낸다고 힘을 쏟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생각한 예술은 저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뭐 앞서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디퍼런트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거 혹은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계속 넣다 보니까 춤을 추게 됐고 그 다음에 제목을 문학적으로 짓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이미지 텔링이라는 기법을 통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 속에서도 어떤 옛날에 내가 광고에서 썼던 어떤 스스로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춤이라든가 뭐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야 이건 정말 못 따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토탈 아트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이유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 이거야말로 정말 남들이 좀 쫓아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토탈이 된 거죠.